안녕하세요. 초보 농린이 포스트 소년입니다. 오늘은 더 늦기 전에 동백나무 첫 비료를 주려고 나왔습니다. 바쁜 농사일에 효율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매달 시비하지 않아도 되고 시비가 간편한 작은 조개탄 모형의 고형 비료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고루 들어있는 산림용 복합 비료입니다. 뿌리 활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유목관리와 성목에도 사용 가능하며 특히 어린 나무 전용으로 뿌리 활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월층 재배와 같이 웃거름을 줄 수 없는 경우 더욱 효과적입니다. 일반 복합비료에 비해 영양분을 오래 공급할 수 있으며 비료 효과가 4에서 5개월 정도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매달 시비하는 비료보다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형 비료는 작은 조개탕 모형으로 생긴 비료로서 웃거름은 수목의 가지 끝에서 수직이 되는 지점에 5에서 10cm 정도 깊이에 고를 파고 일정한 간격으로 시비합니다. 호미를 가지고 하나씩 시비를 하였으나 얼친된 나무에 시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종 파종기를 사용하여 서서 시비를 하니 훨씬 편하고 빠른 것 같습니다. 고형 비료의 알갱이 무게는 20g이며 한 포에 100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고형 비료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천천히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어 과다 시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사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형 비료를 시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동백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